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너무 예쁘다, 그렇죠? 원피스 다 늘 날씬해 보이고 체형 커브 예쁘게 되면서 우리가 입었을 때 활동감 좋은 거를 소개해드리긴 하는데 또 간만에 또 라인이 예쁜 우리 일자나 뭐 좀 박시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거 라인이 너무 예뻐서 저 통통 66이고 이 밑으로는 77인데 전혀 그런 느낌 없이 이렇게 슬림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꼭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라인은 정말 이 원피스는 이대로 시그니처로 살려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싶을 정도의 디자인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너무 날씬하게 보이고 소매도 밴딩 오는데 너무 넉넉하고 그래서 주아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보고요. 일단 사이즈를 소개해드릴게요. 저는 통통 66이고 어머 예쁘다 그쵸? 가슴 단면 가장 넓은 부분이 95 그리고 허리가 85 힙이 100이거든요. 그랬을 때 거의 딱 맞아요. 그래서 요거는 통통 66 그리고 체형에 따라 가슴이 상대적으로 슬림하신 주아님들은 77까지 괜찮을 걸로 추천드리고요. 이 밑으로는 더 많이 넉넉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힙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여유있고 제가 입었을 때 여기가 너무 꽉 낀다. 제가 95B를 입거든요. 근데 너무 꽉 낀다, 힘들다 이런 느낌 없이 암홀도 굉장히 넉넉해서 편안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걸로 95B까지, B주아님들까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라운드 넥라인인데 조금 더 파임이 있어서 목걸이 짧은 거 보일 정도로 있어서 이제 한여름까지 시원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고 화면에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면백이거든요. 면백 짜임인데 보시면 이렇게 스트라이프예요. 제가 입은 게 소라색이고 조금 더 밝은 컬러 그리고 이렇게 네이비 컬러까지 두 가지 진행할 거고요. 이렇게 넥라인에 랍바 달려있고 지퍼 이렇게 되어 있는 뒷지퍼로 이렇게 입어주시면 되는 스타일인데 입기도 너무 편하고 딱 입었을 때 너무 느슨해 보이고 그리고 끼임이 전혀 없이 너무 편하고 그래서 주아님들 너무 편하게 잘 입으실 것 같고요. 허리 라인도 허리 절개가 있으면서 조금 더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핀턱 주름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뒤쪽에도요. 근데 핀턱 주름이 퍼지는 느낌이 아니에요. 왜냐면 제가 이런 주름 같은 거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입었을 때 주름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된다. 그게 중요하잖아요. 우리가 입었을 때도 이 핀턱 주름이 아주 단아하게 딱딱딱 떨어져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퍼지는 느낌 1도 없이 그냥 다 딱딱딱딱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우리가 입었을 때 딱 우리 핏에 맞고 알맞게 너무 예쁘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주아님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포켓까지 있어요. 요거 좀 얇으니까 밝은 컬러는 슬립 입어주시길 추천드리고요. 조금 더 어두운 건 상대적으로 제가 미리 입어봤었는데 저는 스킨 컬러 속옷만 입고 괜찮을 걸로 추천을 해봐드릴게요. 길이감도 제가 키 165인데 발목이 충분히 보이는 길이감이라서 아담 하신 주연님들도 굳이 길이 수선 안 하시고 연출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면인데 얇은 면 짜임이기 때문에 면실 짜임이라서 요런 짜임 아시죠? 약간 요렇게 보이시죠? 요런 생지 짜임이라서 굉장히 얇고 시원하고 옷도 가볍고요. 근데 핏이 너무 예쁘니까 주아님도 구입하시면 너무 잘 입으실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팔둘레가 한 27, 8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도 이 정도로 많이 남아요. 그래서 팔 괜찮을까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통통 66에서 77 주아님들까지 상세 사이즈 한번 봐주시고 뒷라인도 이렇게 예뻐요. 구입해주시면 되게 시원하고 또 이게 스트라이프 패턴이라서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입는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고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는 원피스라서 꼭 추천드려볼게요.